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킴입니다. 제가 춤을 시작하게 된 거는 14살 때 이제 비보이로 춤을 시작했고, 이제 제대로 이제 안무가 생활을 시작한 거는 범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안무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범 씨의 이제 오라이 원하두. 제대로 이제 제가 처음 안무 디렉터랑 이제 안무를 맡은 거는 전 엑소 멤버였던 루안의 롤플레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외에 한 세 가지 곡 같이 안무가랑 디렉터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영어를 제가 잘 못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해외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스타일적으로 좀 감성적이거나 좀 약간 릴리컬 재즈 같은 그런 안무를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국내 말고 해외의 반응이 어떨까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스튜디오에 컨택을 직접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저한테는 좀 해외 쪽에 이제 오는 그런 에너지가 좀 더 좋아서 해외 활동을 계속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워크샵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두자 했었는데 멕시코 워크샵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좀 더 파이팅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만의 이유를 찾아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하게 됐죠. K-POP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BTS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좋아지고 제 안무가 이제 조금 감성적이고 메시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 남미 친구들이 되게 순수한 친구들이 아직 많아요. 되게 감성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제 안무 스타일이랑 맞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동무가 많아졌으니까 그 친구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현상인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내 거를 하게 됐을 때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